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병훈 수석이 어느 정도로 양해 말씀 구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 자,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사과했다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국회는 온기가 덜고 당청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 좀 흥이 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추미애 대표입니다.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외로워 보입니다. 쓸쓸해 보이고. 네, 어제 오후가 아주 긴박한 한 오후였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임재성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기습 방문을 해서 지금 사과를 하면서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려고 매듭을 좀 푸는 단계였고요. 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정이 풀렸을 경우에 추경 처리와 장관 인사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에 정작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쏙 빠져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승화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추다르크가 보이지 않는다.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아주 추패싱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하지 않습니까? 길진규 차장? 지금 뭐 대리사과도 그랬었고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하고만 통화를 한다. 한때 박지원 대표가 또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갖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투명인간 패싱이라는 표현이 뭐 결과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일부러 배제하려고 배제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애정을 쏟고 어떻게든 일자리 창출을 해보겠다는 그런 추경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네.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사실 직간접적으로 추미애 대표에게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 대표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유감 표명을 하느냐라면서 네. 유감 표명을 거부하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상해야 되는 당사자로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SOS를 친 거죠. 대표가 안 하니까 지금 대통령을 대리해서 비서실장이 와라도 와서 좀 유감 표명을 해달라. 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임종석 실장이 급히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유감 표명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있었던 협상 결과를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추경 처리는 어디까지나 원내대표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고하러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하면서 아무리 봐도 장관 중 한 명 정도는 대통령께서도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한 거죠. 절차상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것은 틀림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보면 지금 추미애 대표가 지금 배제되고 네. 청와대에서 직접 뭐 임종석 실장이 가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미애 그 대표가 진짜 아까 뭐 이렇게 배제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걸 알면서 추미애 대표가 무슨 저런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다 그러면 정치력이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투트랙으로 좀 보는 게 맞다. 아하. 추미애 대표는 어떤 전국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센 발언을 해주고, 네. 그 다음 청와대는 장관을 비서실장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또 무마시키고, 만일에 임종석 실장이 이렇게 사과하러 가고 무마하는데, 네. 야당이 우리 그래도 못하겠다 그러면 야당이 또 욕먹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이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저발은 지금 국민의당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강력히 나타내고. 정치적인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보고요. 제가 네. 그 지원장 할 때 어느 정치를 잘하는 분을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법원의 사무과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사무과장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전부 다 혼내주고 네. 저는 또 불러가지고 또 다독여주고 네. 그래서 장은 다독여주고 밑에 그 살림살이는 그렇군요. 하는 사람은 혼내주라 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내심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뭐 정치적 역할 분담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뭐 추미애 대표가 서운할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요 제주 지역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의 표정을 기자들이 좀 봤더니 글쎄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고 씁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병원 정무수석께서 전화 주셔서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서실장께서 대표님 계신 사과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원 수석이 양해를 구했다는데 어느 정도 이 당대표랑 원내대표 선관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병원 수석이 어느 정도로 양해 말씀 구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자들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팔로 이렇게 확 치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길진균 차장, 김성진 차장 현장에서 추미애 대표를 많이 마주쳤을 테니까 저 표정이면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길진균 차장이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기 그 표정은 뭐 정치인들이 항상 TV 앞에서 웃고 있지만 네. 절대로 좋아 보이는 표정이 아니죠. 그리고 네.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그동안 투트랙 전략이다. 네. 굿캅, 배드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었고 실제로 전병원 수석이 방문하기 전에 추 대표에게 방문한다는 예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발언의 수위가 높아져서 추 대표 측에서 격앙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감 표명만 할 줄 알았는데 추 대표의 때문에 뭐 청와대 뜻이 아니다. 라면서 추 대표 어제 워딩을 보면 청와대 네. 뜻과 달리 뭐 이런 오해가 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의당이 그걸 받아서 추 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막 나오고 하니까 사실 어제 추 대표 김종우 비서실장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청와대로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느냐 막 강하게 항의를 했고 네. 그래서 어제 윤영찬 홍보수석이 또 추 대표 이름이 꼭 적시한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손발이 좀 조금 안 맞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추미애 대표가 했던 제주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 글쎄요, 일단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대리사과, 서운했음직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의당 관련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이라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그게 정답이겠죠? 사실 장청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서운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자칫 말을 잘못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당청의 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당대표의 어떤 신경전, 기싸움 이런 걸로 발전하게 되면 서로 데미지를 크게 입게 되거든요. 네. 오늘은 추미애 대표가 양보를 해서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내가 오늘은 참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미애 대표는 지금 심정이 복잡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후 일정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 취소를 한 상태인데요. 또 화면에 이런 장면이 잡혔습니다. 보좌관에게 서류를 좀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잡혔어요. 이 장면인데요. 예, 보좌관에게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건네는 저 모습이 자, 오늘 이 추미애 대표의 속내가 드러난 행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저 자료는 뭐냐면 오늘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네. 거기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인사 한 분이 아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지지자 같은 분이 네. 이걸 당대표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보고서를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 지금 장면이 나오죠 네.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원래 사실 당대표가 다 현장에서 읽어볼 수는 없죠 그냥 그렇죠. 비서진에게 넘겨서 검토해서 나중에 뭐 답을 주면 되는데 네. 그걸 아주 그냥 좀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렇게 그렇죠. 던지는 모습이 좀 좋게 보이진 않았고요 네.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뭐 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소에 아, 할 말은 다 하는 예, 예 김성지 기자 말씀하세요. 사실 자료가 저기 신공항, 네. 신공항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이었는데 전달서였는데 그걸 보시면 들어오면서 비서한테 받아라라고 줬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김무성 전 대표의 노르패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서가 알아서 서류를 챙겨주면 좋은데 네. 앞에 카메라도 많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 받아주고 나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네. 눈치 없이 왜 안 받아주냐. 아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정이 복합적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 그러네요. 갑자기 또 김무성 의원의 노르패스가 언급되면 김무성 의원은 좀 서운하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추미애 대표 평소에 할 말을 다 해서 추다르크다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요 일각의 비판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 또 네,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유리하다고 그것을 앞장서서 제 것으로 우기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자기 정치하고 나는 그러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거 뭐 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국민의당과 다른 정당과 심지어 일부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상당히 서운해하는 그건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 대표 서울시장 출마설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추 대표의 입장은 지금 뭐 어떻답니까? 김성균 기자 취재된 게 있나요? 지금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난 뭐 대선 때부터 그리고 당내에서 워낙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명확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아직 뭐 제가 지금 뭐 다가오긴 상황이지만 현재 당대표가 또 당내 경선을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조심스럽게 지금 감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추 대표가 다소 이 난처해진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이 상황에서요. 야당은 또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또 싣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추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원래 대리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인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김성진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